안녕하세요. 직쿱 김현록 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두가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본이죠. 바로 제너럴 밸런스 비타민C와 메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기능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미량 원소 중 하나로 인체에서 생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만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2017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비타민C 섭취량은 권장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비타민C 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쿱에서는 제너럴 밸런스 비타민C와 메가 비타민C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비타민C는 인체가 감염에 대해 저항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면역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이로운 산소가 해로운 산소로 바뀌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적인 산소보다 활성이 크고 불안정한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활성산소는 주변의 여러 세포를 공격해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비타민C는 활성산소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몸속에 있는 수은을 배출시킬 뿐만 아니라 납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금속을 제거하고 신체를 정화하는 해독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인 비타민C는 피부, 혈관, 연골 등 결합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인 콜라겐의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직쿱의 제너럴 밸런스 비타민C와 메가 비타민C는 각각 800mg, 2000mg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너럴 밸런스 비타민C는 정제 타입으로 하루 두 정으로 800mg을 채울 수 있고요. 메가 비타민C는 한 포에 2000mg이 함유된 고함량 비타민이라 비타민C의 효과를 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원료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였는데요. 세계 최대 영국산 비타민C 생산 업체인 DSM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DSM사의 경우 유럽의 강도 높은 환경 규제에 맞는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자체 품질 보증 제도인 퀄리시 개발을 통해 최고 품질의 프리미엄급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너럴 밸런스 비타민C가 만들어지기까지 엄격한 규정을 거친 non-GMO 유럽산 원재료가 사용되었으며 비타민C 제조에 필요한 모든 물은 스코틀랜드의 깨끗한 물이 쓰였다고 합니다. 제너럴 밸런스 비타민C 그리고 메가 비타민C는 순도 100%에 가까운 영국산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첨가물은 첨가되지 않았는데요. 이산화규소와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그리고 합성향료와 착색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고요. 고순도의 비타민C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비타민C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이나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분들, 임산부와 같이 철분 흡수를 돕는 영양소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기초 건강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에서 활력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제너럴 밸런스 비타민C 그리고 메가 비타민C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제너럴 밸런스 비타민C와 메가 비타민C에 관해 자세히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좋은 성분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제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